너희 자식 잘못 걸렸어 오늘. 쓰레기 같은 자식,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이딴 짓을. 넌 오늘 죽었어. 정신 차려 이 새끼야. 너 같은 자식은 제대로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만해. 그만. 준수야, 그만해. 그만. 여보세요, 112죠?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아니요, 전 안 다쳤어요. 그런데 강도가 다쳤어요. 우리 아들이 제압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강도가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늦은 밤 흉기를 든 김씨는 가스배관을 타고 몰래 A씨의 집에 침입하였습니다. 놀란 A씨가 소리를 지르자 김씨는 A씨를 흉기로 협박하였습니다. 어머니 A씨의 비명에 달려온 아들 B씨는 강도 김씨를 제압하였고 그 과정에서 김씨는 숨졌습니다. 이 사건은 정당방위입니다. 강도 김씨는 한 번 맞으면 즉사시킬 수도 있는 개조한 망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닥쳐! 조용히 안 해?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도 안 다쳐. 돈 될 만한 것들 당장 전부 가져와! 어? 엄마! 준수야! 이 자식이! 그런 흉기를 들고 어머니를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 송씨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무려 맨손으로 맞섰습니다. 그러므로 정당방위로 봐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공격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김씨는 흉기를 들고 있긴 하였지만 위협만 가했을 뿐 직접적으로 폭력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해. 조용히 하면 다 괜찮아. 시키는 대로만 해. 알겠어? 살려주세요. 이 부분은 피의자의 어머니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엄마! 자식이... 하지만 피의자 송씨는 자신을 공격할 의도가 없던 김씨를 먼저 가격하였고 김씨는 그 즉시 흉기인 망치를 손에서 놓쳤습니다. 즉 제압이 완료돼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사라진 것이죠. 또한 아들 김씨와 어머니는 상처 하나 입지 않았지만 김씨는 송씨의 폭행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먼저 때린 건 맞는데 저 사람이 저희 엄마를 망치로 내리치려 했다니까요. 흉기를 놓친 후에도 폭행을 했다는 점과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기에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 망치로 엄마를 내리칠 때까지 기다렸다 제압하라는 겁니까? 조용히 하세요. 판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김씨는 흉기를 들고 강도로 무단 침입을 하였지만 김씨가 흉기를 놓친 후에도 폭행을 했다는 점, 이미 상대방의 가해 행위가 종료된 후에도 방위 행위를 했고 이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위로 보여진다. 피의자 송씨는 김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한 폭력으로 목숨을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아니, 제가 유죄라고요? 집행유예? 변호사님! 정당방위 성립이 원래 쉽지 않아요. 인정받은 케이스도 많이 없고요. 구속은 면해서 다행입니다. 살인자가 무슨 공무원이야. 그래, 어차피 공부도 못했는데 뭐. 그럼 나 이제 뭐하지? 야, 이리 좀 와봐. 이거 좀 봐봐. 왜? 뭔데?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무슨 일인데? 저기 저거 좀 봐봐. 얼마 전 집에 침입한 무장 강도를 제압하다 강도가 맞아 숨진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법원이 또다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숨진 강도 김씨가 DNA 분석 결과 5년 전 식당에 침입해 여성 종업원을 잔인하게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이재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준수야, 네가 엄마 살렸다. 네가 엄마 살렸다, 살렸어. 아이고 우리 준수. 뭐? 그럼 내가 흉악범을 잡은 거야? 버텨! 상대 팀 호흡이 깨지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야. 이상하다. 왜 안 끌려오지? 지금이야! 당겨! 그만! 나 찍혀! 찍힌다고! 에이, 별 걱정을 다 하고 그래. 괜찮아. 내가 다시 잘 붙여서 또 시작하면 돼. 으아!